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공허 속으로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몬이 천상석을 과부하시켜 울라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천상석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대들 양쪽 유닛을 함께 천상석 주위에 배치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 듯이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돼. 광물이 부족해. 대군주가 더 필요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군단에게 휴식은 없는 거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됐고. 천상석 하나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천상석 방어에 신경 쓰면서 다른 천상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동맹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님, 말씀만 하십시오.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 오면 모든 광물이 모자라.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활성화됐습니다. 천상석 하나가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차지했습니다. 천상석이 과부하되기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죠. 그러겠습니다. 다음지가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모두 아몬이 울락의 피조물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피조물을 파괴하여 편히 잠들게 해주십시오. 세 개를 차지했습니다. 두 개만 더 손에 넣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역경을 지나갑니다. 역경에 딱입니다. 이번이 동맹이 전투 중. 강이 완료. 최고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모든 하겠습니다. 동맹이 교전에 공격.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영역을 투신하십니다. 소진하십니다.
준비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령. 너희 고철 재간둥이들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해졌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아문의 계량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군단의 것이다. 좋아, 로봇 친구들. 이제 다들 가장 좋은 기름을 넣어줄게.